단지 존재하지 않는 공항의 의미를 가지는 수수께끼의 항공사 자넷은 무엇인가? 극비의 미국 정부 전용기로서 정보 비공개인차에 날아다니는 수수께끼의 여객기의 행선지는 그 에리어 51이다. 승객을 에리어 51에 운반하는 극비 에어라인. 민간 공항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 스케줄도 목적지도 승객도 고도로 기밀 취급되고 있는 에어라인이 미국에는 존재한다. 단지 존재하지 않는 공항, Just Another Non-Existent Terminal의 약자라고도 불리는 James Janet은 군인, 국방부의 민간인, 계약자의 직원을 특별한 시설로 수송하기 위해 미 공군에 의해 운영되는 높은 수준의 기밀로 지정된 여객기의 비공식 이름입니다. 자넷은 많은 음모론의 온상이기도 하며 자넷의 주요 비행 경로 중 하나는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네바다 주 에리어 51까지의 비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간 공항뿐만 아니라 공군 기지도 이용하고 있다. 이 항공사가 현재 최고 기밀 정부 보안 클리어런스의 일에 어울리는 객실 승무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재한 민간 방위 계약자인 AECOM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내에서 폭탄 테러의 협박이나 하이잭 사건 등이다. 의혹의 보고인 에리어 51이 목적지 중 하나인 자넷의 승객은 도착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객기 편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승객 수가 있어 통근에 사용되고 있는 것도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에리어 51은 추락한 UFO의 잔해와 외계인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이나 2차원으로의 포털이 있다는 설, 행방불명자가 어떠한 악에 있는 수단으로 옮겨지는 장소라는 등 지금까지도 수많은 음모론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국 국방부에서 실제로 UFO를 조사한 경력을 가진 UFO 연구가 애닉 포프 씨는 국방부가 지구 외 기술을 회수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으며 에리어 52에 보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에리어 52-19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자넷의 전기편이 날 정도로 많은 승객들은 도대체 어떤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가?